연장전의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피말리는 승부 끝에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꺾고 8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 장면과 최고의 선방쇼가 동시에 펼쳐졌는데요. 승패가 확정된 순간 사우디 감독의 행동이 사우디 축구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안컵이 남의 게임이 돼버린 중국에서도 이번 경기를 지켜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시안컵 가장 뜨거웠던 지난밤 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1시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첫 번째 16강 경기가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였기에 클린스만 감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라인업을 들고 나와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줄곧 주전으로 내보내던 조규성을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웠으며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3명의 중앙 수비수를 선발로 내세우며 이번 대회 첫 3백을 가동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표팀 전술과는 상당히 다른 사실상 실험에 가까운 전술이었는데요. 뒷문을 확실히 걸어 잠그고 지난 경기들에서 부진했던 조규성을 과감히 제외하며 토너먼트를 반드시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라인업이었죠. 우려와 함께 시작한 경기는 초반 한국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의 공격은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끊고 역습에 나선 우리 선수들을 막기 위해 사우디는 경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칙성 태클을 날려야 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사우디 관중들은 한국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거센 야유를 쏟아냈지만 이보다 더 큰 무대를 경험해왔었던 우리 선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플레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기에 사우디 선수들도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지난 경기들을 보고 대응법을 연구해왔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전술을 들고 오는 바람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도 실전에서 처음 쓰는 전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높은 조직력으로 치밀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우디의 공세를 끊고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한국의 공격은 사우디 관중들의 심장을 가지고 놀았죠. 그리고 25분경 대한민국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온 사우디의 공격을 끊어내고 김태환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는 롱패스를 날리자 어느새 상대 진영까지 침투해 있던 손흥민 선수가 받아 사우디 골문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수비수가 막기 위해 급히 달려왔으나 손흥민 선수는 몸싸움을 이겨내고 다리 사이로 슛을 날렸죠. 아쉽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지만 사우디에 이대로면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주었고 만치니 감독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거듭 공격을 시도하는 사우디. 그리고 전반 40분 이번 경기 최고의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코너킥 크로스가 사우디 선수의 헤더로 연결됐으나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고 튕겨져 나온 공을 사우디 선수가 다시 차넣었지만 또다시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우디 선수가 공을 받아 슈팅했고 이번엔 막을 수 없는 좌측 상단 코너를 노렸고 조현우 선수가 뛰어올랐으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였죠. 그런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골문 쪽으로 뛰어들며 절묘한 백헤딩으로 공을 걷어내는 슈퍼플레이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회 베스트 수비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이었습니다. 3연속 슈팅이 모두 막히자 사우디 선수들도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도 머리를 감싸고 탄식을 참지 못했고 사우디 해설진들도 말도 안 된다며 비명을 내질렀었죠. 하지만 좋았던 것은 전반전까지. 이번 아시안컵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만치니 감독은 후반전 하지 라디프를 교체 투입했고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하지 라디프 선수가 골을 넣으며 1-0으로 경기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잘 풀리나 싶었지만 결국 급조한 전술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에 우리 대표팀도 전술의 변화를 주기 위해 황희찬, 조규성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투입되며 공격의 기세가 달라져 추가 시간에 돌입할 때까지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골찬스를 가져왔었으나 필사적인 사우디의 수비와 침대 축구를 통한 흐름 끊기로 골이 쉽사리 터져나오지 못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이어졌으나 아쉽게 골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대한민국의 골은 터져나오지 않았고 사우디 관중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을 1분 남겨둔 순간 문전으로 높이 날아온 공을 서령우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리고 조규성 선수가 받아내 헤더로 드라마틱한 동점골을 터뜨리며 벼랑 끝에 몰렸던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그동안 부진했던 모습을 모두 날려버리는 짜릿한 장면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클린스만 감독도 펄쩍 뛰며 환호성을 내질렀죠. 연장전에 돌입하자 사우디 선수들은 체력과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신경질적으로 황희찬 선수의 목을 잡았다가 주심의 경고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사우디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쇼로 번번이 막히며 결국 연장전을 넘어 승부차기까지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골키퍼는 카잔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조현우 선수. 사우디의 골을 두 번이나 연달아 막아내는 선방쇼를 재현하며 최종 스코어 4대2로 승리해 8강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우 선수의 두 번째 선방 직후 패배를 직감하고 경기장을 뒤돌아 빠져나가버리는 만치니 감독의 모습에 사우디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뒷심이 모자랐었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의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가 후반전에 골을 더 넣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골을 넣고 죽어라 버티기. 언제까지 이런 낡은 방식을 쓸 건가요? 경기 후반 사우디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수비수들 뿐이었습니다. 공격하러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미도 없는 태국전의 전력을 동원해 체력을 낭비한 게 문제였어요. 이건 분명 감독의 잘못입니다. 한국의 압박에 우리 선수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어요. 경기 결과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대표팀을 책임지라며 연봉을 400억이나 받는 감독이 보여줄 만한 태도는 아니었죠. 연장 대결 끝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징크스 하나가 연장되었는데요. 대표팀은 2007년부터 모든 아시안컵 첫 토너먼트 경기에서 연장 승부를 하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2011 이란전, 2015년 우즈베키스탄, 2019년 바레인 등 모든 경기에서 연장까지 간 끝에 승리할 수 있었고 모든 대회를 다 합해도 10번 중 7번이나 첫 토너먼트에서 연장전을 치렀었죠. 그래도 과정이 어쨌든 한국이 얻어낸 승리의 값어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이번 경기를 잠도 자지 않고 지켜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인데요. 동북아시아 3국 중 혼자만 본선에 올라가지 못해 손가락만 빨며 경기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은 또 한 번 아시안컵의 주인공이 된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은 우리와 상관없는 대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시안컵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썩을 것 같은 우리 대표팀 대신 한국의 훌륭한 플레이를 볼 수 있어서 차라리 만족스럽다. 한국 선수진이 너무 부럽다.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만 데려와도 베이징이 슈퍼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축구만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이 골은 정말 막을 방법이 없었어. 사우디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상대로의 경기였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아시아 축구 수준이 정말 높아진 것 같다. 다음 월드컵은 아시아의 활약을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거기엔 중국의 자리는 없겠지만요.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이야말로 아시아의 축구왕이다.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 우승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승은 일본이 차지하고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이 끝나면 경질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경기도 봤었는데 한국이 질 것 같지는 않네. 결국 결승은 일본 한국이겠어. 중국도 없는 대회 소식을 계속 보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만 듣고 싶네요. 이번 경기 우리 선수들만큼이나 빛났던 이들은 지구 반대편 카타르까지 날아와 일당백의 기세로 대표팀을 응원한 한국 축구 팬들이었는데요. 사우디와 이웃한 카타르에서 대회가 펼쳐진 만큼 이날 경기장은 킥오프 3시간 전부터 사우디의 초록색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사우디 팬들이 결집해 마치 사우디의 홈 경기장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붉은 악마들은 어깨에 태극기를 두르고 전혀 뒤지지 않는 응원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주었죠. 그런데 사우디 관중들이 한국 팬들을 상대로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아시안컵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응원단에 따르면 카타르 시내에서 사우디 관중들이 한국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걸로도 모자라 여성 관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도 한국이 질 거다 라며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아 사우디는 16강 탈락이라는 비참한 성적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아시안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제 호주와의 8강전이 오는 2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호주 역시 우승 후보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이번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